네, 반갑습니다. 예. 참, 다음 주는 수업은 가시죠. 다음 주는, 예, 한 주십니다. 해서 오늘 관리법 전체를 다 훑어보겠습니다. 공동관리법. 주택관리법 두 개만 해도 거의 절반 나오죠. 절반 나오니까. 그두 분이 관리 실무에도 포함시키면 그건 한 40문제까지. 주택법, 관리법. 이두 개에서 예, 조합해서 80문제에서 그건 한뭐 3분의 5분의 1까지 나옵니다. 잘 나오는 상이죠. 오늘 93페이지입니다. 주택의 전문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관리, 전문 관리. 이 파트죠. 이 파트도 이제 한 문제가 법규도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전문 관리인,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의 전문 관리라는 전문적인 어떤 관리인들을 말합니다. 전문 관리 하면 이제 옆편에서는 주택 관리업자 부분하고요. 주택 관리사 이 부분하고 또 관리사무소 소장님에 관한 어떤 책임과 위치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택관리업이죠. 주택관리업 할때 마음대로 못한다랍니다. 관리업은요 하고자 할때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다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등록은 이제 예, 시군구청한테 등록합니다. 시군구청한테. 이건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요 업자 요들의 주소지 또는요 법인 사업자의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사업자증을 낸다라면서 이 주소지나 소재지에 있는 등록 시군구한테 합니다.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했는데 이 이후에 어떤 병정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랍니다. 병정 딱 뜨면요 보통 병정은 뭐 30일 안에 신고한다든 15일 있는데요. 관리 위치에선 15일 안에 병정 신고를 한다 해서 15일 안입니다. 15일 그것도 딱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할때 요건이 필요하겠죠. 요건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에 무슨 자본금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법인 사업자는 2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자산 가치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2억 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 인력과 각종 어떤 장비를 갖추고 예, 등록을 한다랍니다. 인력 가운데에서는요, 주택관리사입니다. 4번이고 관리사 한명 이상이 꼭 있어야 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럼 결격사유죠. 우리 업을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격사유. 업을 못하는 분이 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말소가 되었다. 말소되어진 사업자. 앞으로 2년까지 하지 못한다. 말소 2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등록이죠. 등록한 주체입니다. 등록할 때 보시면, 예, 보시면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개인적인 사업을 할수 있고, 또 상사법인, 영리법인, 상사법인 설립해서 할 수도 있다랍니다. 개인일 때는요, 주택관리사들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고요. 상사법인은 요 입원이나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상사법인에서 법인 사업자 낼수 있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상이죠. 4번 상 보시면요. 배치입니다. 관리업을 하겠지만 배치합니다. 인력을 배치하는데 배치되신 이 소장님이 어떤 사유 때문에 소장님께서 뭐 해임등이 되었다랍니다. 그러면요, 예, 관리업자 입장에서는요, 15일입니다. 이것이 위탁 자치일지는 30일인데 위탁은 15일 안에 재배치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 아니하면 처벌받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업자의 지위죠. 지위는 이제 대리가 아니고 위임의 어떤 위치에 있다면 부상의 위임의 어떤 위치에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군구청에서 이제 계속 업자를 관리합니다. 하다 보면 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격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이제 이런 처분합니다. 처분해요. 처분할 것인데 말소 처분 사례가 좀 많습니다. 많아요. 말소 보시면 임의적으로 말소를 할수 있다는 처분 사유 있고 말소를 해야 되는 업무적 사유가 있다. 이 업무적 사유 네 가지입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말소를 하여야 한다 네 가지가 있다랍니다. 그거 꼭 외우세요. 부정 등록을 했다. 또요 요증을 대여했다 확인되어지면 말소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다가 확인되었다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직전 3년간 두번 이상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요 합산을 해보니까 12개월을 초과할 때 말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밑에 박스 꼭 외우세요. 말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 처분 사유도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할수 있는 처분 사유가 또참 많습니다. 또 해야 되는 업무적인 처분 사유도 있다랍니다. 정지 처분 하여야 한다가 뭐냐 하면요. 보시면 두 개입니다.
부정하게 관리하다가 이제 재물을 획득했다, 재물 취득했다, 재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면 정인처분 해야 됩니다. 재물은 정인처분입니다. 7분 또 하디요. 어떤 분이 관리업자가 이 처분 받으면 소장님은 어떻게 하냐. 소장님은 별도로 또 처벌받습니다.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받았다. 별도 처벌받고 관리업자가 관리할 때 받으면 또 처벌인데 정인처분 해야 된다. 업무상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각종 비용 등이죠. 관리비 등 각종 충당금이나 비용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 관리비 등 요 관리비 등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용도위반이죠. 용도위반 충당금 등의 각종 어떤 비용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192페이지에 있죠. 이 각종 어떤 관리비 등 각종 어떤 비용을 집행할 때 그 목적 외에 용도 외로 집행했다라고 확인이 딱 되어지면 이때 등기처분을 하여야 한다랍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하는 경우들 두 가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처분할 때는 말입니다. 처분할 때는 요 처분하기 한 달 전까지 해당 시군구청에서 처분하기 한 달 전까지 이것을 해당 관리하고 있는 그 입주자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이 사실을 통지를 해둔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또 정지처분, 요 정지처분 사유죠. 정지처분 사유일 때는요, 가름에서 보시면 과징금 대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정지처분 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까지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할 때는요, 이 업무 정지처분 사유, 업무 정지는 부과를 못 합니다. 임의적인 정지처분 사유일 때만 과징금 대체할 수 있다 해서 업무적인 부과 처분은 과징금 대체하지 못한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기억을 꼭 해 놓으시고 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판물이 없죠.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사 봅니다. 주택관리사 전문 관리인이죠. 주택관리사 주택사라기 그냥 주택관리사가 누구냐 할 겁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관리사보 요 자격시험이죠. 요 시험에 일단은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경력이 이제 있어야만이 주택관리사에 관한 자격증이 교부가 된다랍니다. 자, 시험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합니다. 주관한다. 하지만요, 자, 요 자격증 교부죠. 교부는 해당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또 대도시에서도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저기 옆에 청주시에서도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경력은 다 아시겠지만은 50세대 이상 되는 단지 업무적 관리는 아니지만 소장을 선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면 이때부터 500세대 미만 되는 단지에서 주택관리사보로서 소장으로 근무하신 경력 3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서 확인되어지면 기타 경력입니다. 기타 각종 어떤 여기 직원으로 근무하신 경력 이것은 이제 5년 이상이 필요하다 다 하셔야 되고요. 기타 각종 어떤 관련되는 경력일 때 보시면 5년 이상 인자분들이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 경력이 주어지면 관리사 자격증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는 분이죠. 될 수 없는 분들 결격 사유가 또 나오죠. 결격 사유 될 수 없는 분들이 있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미성년자는요 관리사는 될 수가 있어요. 빼고 피성년 후견,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중인자 분들이 안 된다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에 보시면 이거 맞다 보시면 금고 이상에 실제형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 종료 면제 2년까지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해당행위 집행 유예 중인자 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걸리면 결격 사유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소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취소되어진 자 3년까지 될 수 없다 해서 관리업자는 말소 2년, 관리사는 취소 3년, 이 차이점이 또 납니다. 3년에서 취소 3년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또 이 관리사의 개인들의 취소 사유가 또 많아요. 취소 사유. 물론 이 취소뿐 아니고 자격증 처분 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취소 처분 사유 있어요. 취소.
네, 주소도 보시면 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되는 업무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무적인 경우를 또 보십니다. 업무적인 경우 보시면 일단은 결격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당연 취소가 딱 되어집니다. 결격이 사유면 취소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말고 이제 보시면 부대리업장,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부대리업장, 대리업장 이렇게 대리업장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했다.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대여하다 확인되었으여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단지 등에 취업했다. 주택단지뿐 아니고 이 관리를 하는 형태의 각종 오피스텔 건물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서 이제 이중 취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부업을 듭니다. 그건 괜찮은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들고 이제 이중으로 관리하는 곳에 관리인 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중 취업 또 업무와 관련해가지고요. 금고 이상의 실제 형승입니다. 벌금은 필요 없어요. 요럴 때 이제 취소를 해야 된다랍니다. 다음에 정지기간 중에 업무가 다 확인 딱 되었다 할 때 취소를 해야 된다 해서 취소가 됩니다. 요 사유 보시고요. 만약에 또 보시면 정지 처분 사유가 두 가지가 중복이 되었다 라고 하죠. 그러면 가장 중한, 요 중한 처분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죠. 가중한다. 가중해도 두 개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할 때 실무에 나올 상인데 그러면 정지 처분 사유와 취소 처분 사유가 중복이 딱 되었다. 그러면 취소 처분 사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뭐 1차, 2차, 3차 그 처분 상세한 사항들 법규는 안 오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3번 사항 오른편에 관리사무 소장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배치가 딱 되어서 업무하죠. 옆에는 또 한 문제가 잘 뜹니다. 소장님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장님 배치되는 그 단지가 있죠. 자, 일단은 보시면 이곳의 자치관리 단지 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장을 선임해서 배치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위탁관리 단지이면 주택관리업자가 이제 소장을 배치한다.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해줄 때에도 소장을 배치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은 이 자체 관리할 때 임대도 되길 때 임대인 사업자도 소장을 배치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리 주체에 포함되는 주택 임대 관리업자란 부분들은 아직까지 법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소장을 배치를 합니다. 소장을 선임해서 배치를 합니다.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죠. 일단 단지가 500세대 이상 되는 큰 단지이면 주택 관리사만 배치를 할 수가 있다 하고요. 50세대 미만 되는 중소형 단지는 사 또는 보 다 배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진다. 상 첫 번째 나와 있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 신고입니다. 회원님들 배치가 되어지면 배치입니다. 배치가 딱 되어지면 이 배치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신고는 시군구청한테 신고를 합니다. 단지가 위치한 그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할 때 아까 등록할 때는요, 자기들 개인 주소지, 사업자의 소재지 시군구고, 이 신고는 이제 관할 시군구, 단지가 있는 관할 시군구입니다. 신고하는데, 실제 신고하는 절차는 또 보시면 이렇게 안 하죠. 신고하는 절차는 이렇게 합니다. 배치가 딱 되어지면 배치되어진 날부터 15일 안에 배치에 사용할 직인하고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이제 주택관리사단체 협회입니다. 주택관리사 단체 이 바로 협회 우리 관리사 협회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있죠. 최초라면 단체에서는요 이제 분기별로 이것을 취합해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시군구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이렇게 실제 이루어진다. 이렇지만 배치 신고는 시군구청에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배치한 절차에서 상세한 사항은 15일 안에 관리사 단체한테 이것을 제출하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 밑에 보시면 배치 신고와 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소장님들 하는 업무가 있겠죠. 업무가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아주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쭉 나와 있듯이 하자 보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발견 하자를요 발견도 하고 발견되어진 하자 일때는요 위임 대행 의뢰 받으면 하자 보수 청구도 할 수 있다 합니다. 요 청구는
마음대로 못 해요. 전혀 부분들은 입주자한테 또 공인영부든 대표한테 청구하자 어뢰 대행 어뢰 맡으면 그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발견과 청구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에 사실 포함되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잡아야 돼요. 장기 수선 계획은요. 수립은 못 합니다. 조정하는 업무가 여기에 포함이 있다. 되어지세요. 그런데 세 번째 안전관리계획, 지금 안전관리계획은요 수립과 조정을 다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은요 수립은 사업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만 하고요. 안전관리계획, 지금 안전관리계획은 수립과 조정은 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정할 때 보시면요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한다.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나와요. 하는데 요 주기를 앞당겨서 조기에 단축해서 조정하고자 할 때는요 전체 입주자 대표회의 요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 장기 수선 계획에 조정하고 나서 그 기간 단축할 때는요 그때 입주자의 과반수 때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과반수 동대표들의 과반수 차이점이 납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안전점검 네 번째 안전 구조물 안전점검 업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점검 업무 기타 아주 많은 업무가 있겠죠. 기타 등등 각종 뭐 조직에 관한 것 어떤 운영 업무도 다 포함되겠지만 끝까지는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4번 사항을 보시면 업무의 부당 간섭 등 배제죠. 실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간섭을 참 많이 받습니다. 참 많이 받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당하게 상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업무의 간섭을 막아요. 이 간섭이 정당 간섭이 아니고 부당한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랍니다. 해서 간섭을 통해서 업무에 각종 어떤 지장을 준다. 그렇고 판단 딱 되어지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장님들은 이제 관할 시군구청한테 요것을 이제 사실조사 요것을 어뢰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이 중요합니다. 부당 간섭이 인증이 되어지면 보고에서 사실조사를 어뢰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딱 한다 해가지고 뭐 실제 확인 딱 되어지면 어떤 각종 어떤 하지 마라 라고 명령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는 요 조사 어뢰했다란 이러한 사실 가지고 수사님 등한테 부당하게 해임을 하거나 또 업자한테 해임 공고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 뭐 윤리적인 부상이죠. 그래서 1, 2, 3, 4번에 있습니다. 또 5번 보시면요. 이 앞으로 근무하시면은 거기 주체가 되어서 이제 각종 어떤 직원들을 관리하십니다. 할 때 보시면 이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할 것이고 처우 개선은 수사님뿐 아니고 입대 다 처우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할 것이고 항상 인권을 또 존중할 것이고 하라 이만 뜹니다. 뭐 그 말고 또 업무에 경비하시는 분한테 업무에 주차 파킹 시켜라 이렇게 업무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하고 또 반면 반대로 이 근로자 분들은 성실하게 어떤 자기들의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도 보입니다. 이게 좀 간단하지만 질문에 뜰상이니까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 다음에 또 관로 5번 가시죠. 근무하시다가 부정하게 뭐 고의가 되었든 또 과실이 되었든요. 입주자 등한테 손해 발생하게 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뿐 아니고 이제 책임도 있습니다. 고의가 되었든 과실 되었든요. 입주자 등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보정을 위해서입니다. 담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근무가 딱 배치가 되시면 이제 협회 공제에 가입하든지 또요 보시면 저기 현금 공탁을 하든지 또는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서 보증 설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요 공제 공탁 또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할 때 그 범위입니다. 해서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이면 5천만 원 업무 보증이고요. 그다음에 요 규모 미만이 되어지면 3천만 원 업무 보증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항상 10번 이상 나왔던 상이니까 확인 꼭 하세요.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한숨쉴 상이 아니고 이건 기본적인 상이죠. 예. 책을 쭉 읽어도 되는 상인데 판서를 해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보증에 가입한다 합니다. 보증은요 미리 사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해서 배치되는 이날에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하면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한테 제출합니다. 회장이 없다 그러면요 시군구청한테 제출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한테 제출을 합니다. 배치되면서 바로 그날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보통요 발령인 8월 1일 날 발령이 났다. 이때부터 배치입니다. 배치인데 실제는 뭐 발령을요 한 뭐 7월 25일쯤에 발령을 딱 내어줍니다. 요 사이에 업무 인수 인계를 오해합니다. 이때 오해 가서 가입해서 이 날짜까지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사항이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2번 있습니다. 자, 또 공탁금, 현금 공탁이면요. 공탁일 때는 보시면 업무직의 사임에 따라면요. 공탁일 때는요. 이제 3년까지 공탁금, 현금 공탁금 회수할 수가 없어요. 사임, 뭐 퇴임 또는 뭐 사망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탁은 거의 안 하죠. 100% 다 공제에 가입합니다. 공제가 제일 싸죠. 제일 싸고 보증은 한 두 배쯤 됩니다. 공탁은 현금 3천만 원, 5천만 원 공탁해야 됩니다. 돈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의 다 100% 다 공제에 가입합니다. 실제는요. 그래서 보시고 그럼 이제 또 제일 밑에 4번 보세요. 실제 배상상이 발생이 딱 되어서 요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에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때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 밑에 보시면 청구할 때 제일 밑에 보시면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요 저기 또 화해조서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해야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합의서가 있거나 또요 화해조서 또는 판결문을 들고 가서 청구해야 청구가 됩니다. 이걸 딱 그 들고 가서 청구하면 이제 지급을 해준다. 지급을 딱 해줘요. 지급을 딱 해준다랍니다.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급이 딱 되어지면요 이때부터 이제 보상했으면 15일 안에 다시 보증보험 등에 재가입을 하거나 가입하거나 또요 청금 공탁이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보전하게 되어져 있다. 15일 또 여러 번 나왔었죠. 15일 안에 차익분에 관한 어떤 보전 또 보험 등은 재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큰 4번 갑니다. 자, 우리 관리주체들을 이제 교육시킵니다. 교육시킨다. 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한다. 교육을 볼게요. 교육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교육합니다. 소장님이 배치가 딱 되신다. 라고 합니다. 배치됩니다. 또는요. 주택관리업자 분들께서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법인사업자, 법인업자이면 대표자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각기 1년 안에 교육 받습니다. 교육을 배치든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요, 우리 관리 주체 교육 딱 되면요, 이제 이건 시도에서 교육을 주관해서 실시합니다. 해요. 아는데 이제 예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계속 3년마다 계속 업무 교육을 또 이수하게 되어져 있다. 그것도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보고요. 그런데 이 배치되기 전에 직전 5년 안에 단지 등의 관리해본 경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거전에 미리 이미 직무 보수기입니다. 보수교육 이것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도에서 시합니다. 이수해야 이제 배치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보시고요. 요 교육을 이수하면 요 1년 내에 받는 이 교육은 이수 한글로 간주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9번 실시죠. 이 교육할 때 보시면 이제 주택관리사, 사교육과 사보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교육 실시한다 하면서 교육 주기입니다. 주기 원래 4일간이었던 것이 작년에 바뀌었죠. 3일간으로 한다. 3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작년에 3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 사항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 지침, 통일적인 시도에서 실시하지만 통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서 이 교육 지침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정해서 발표가 딱 되어지면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자갈 넘어가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1번 주택관리업자 등록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업자 등록이 말소 3년 아니죠. 말소는 2년이죠. 관리사 자격 취소 3년이고 업자 등록 말소 2년이죠. 말소 2년 해서 1번 X네요. 보시고요. 자, 사업자가 직접 관리 대상업을 하고자 할 때 어딥니까? 저기 주택관리업자 등록을 할 때 시도한테 하는 것이 아니죠. 시군구청한테 자기들 본인들의 사업장이 있는 자기들 본인 본사 소재지 또는 개인 사업장이면 주소지 시군구청한테 등록합니다. 해서 이번에 써죠.
3번입니다. 보시면 업자 등록을 말소 등하고자 할 때는요, 처분 한 달 전까지 당해 업자 관련은 입대한테 통보한다. 이거 맞네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배치가 되었다. 업자 배치는 15일이죠. 위탁과저 자치관리일 때 입대는 30일이지만 업자의 위탁관리할 때는 배치시킨 분이 해임됐다 하면 15일 안에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처분 사유로 인해서 한 처분일 때는요. 1천만 원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이 아니죠. 필수 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지처분 사유일 때만 한해서 과징금 대체 모든 영업정지가 아닙니다. 업무적 정지는 과징금 대체 못하죠. 그래서 5번 질문에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관리업 설명해줘.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주택관리업자를 할 자들 시군구한테 등록한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할 때 보시면 방문 제출도 할 수 있고 전자문서 방법으로도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등록은 개인 관리사뿐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관리사인 상사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3번 보시면 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업자 등록할 때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죠. 인력 중에서 관리사 한 분 꼭 필요합니다. 5번입니다. 자본금은 요건이죠. 업자 등록할 때 법인 사업자 자본금 요건, 개인 사업자 자산 평가액이 요건, 하여튼 요건 이상입니다. 요건 이상 업자 등록할 때 다 자산과 자본과 자산이 요건 이상 갖춰야 됩니다. 해서 5번 질문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이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다.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죠. 거짓 등록일 때 말소하죠. 다음에 정지 중에 업무였다 말소합니다. 4번에 정을 대여했죠 말소합니다. 4번에 3년간 2번 이상 정지 처분받은 기간 합산 12개월 초과 말소합니다. 그런데 5번처럼요 각종 비용에 대해서 용도 위반했다는 것은요 정지 처분 필수 정지 처분 사유죠. 그래서 5번이 아니다 말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번입니다. 관리사 등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바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뭐냐 이 말 되겠죠. 그래서 피피파 인자들 안 되겠죠. 1번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근거 이상 실장 선고받고 집행 유예 중이다 안 됩니다. 응? 근데 3번째 보시면 집행 종료 면제가 되어진 날부터 2년 안 되신 분도 안 되죠. 예. 4번 미승년은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될 수 있고요. 5번 보시면 취소 3년이죠. 업자 등록 때문에 말소 2년 이쪽은 취소 3년 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맞는 편이고 4번 미승인자 권리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이죠. 권리사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다. 아닌 것이 무엇이냐 묻네요. 그래서 부대리 업정 했습니다. 정지 중에 업무였다.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 해당이 딱 되어져도 취소를 또 당연히 됩니다. 돼요.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금품 수수했다 하죠. 부당 취소. 금품 수수는요. 여기 필수 사유,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 정기 처분 사유 등이지 취소는 아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업무와 관련되어서 근거상의 형성을 받았다. 취소 처분 사유죠. 보시고요. 거짓 부정 등록이 또 취소 사유다. 그래서 다 업무적 취소인데 부정하게 재물 취득한 것은 이제 1차 처분이 자기 정지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처분이 아니죠. 3번 질문 X가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관리업자 등 교육이죠. 교육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소장으로 배치받거나 또 업자 등록이 딱 되어지면 교육받죠. 이 교육은요. 우리 관리사 사무소장 교육은 전부 다 시도에서 교육한다 해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 관리업자가 이제 또 교육받는데 법인 사업장이면 대표자가 교육받습니다. 해서 맞는데 이 교육기간이 이제 4일에서 3일 바뀌었죠. 그래서 2번 떡에서는요. 4일에서 3일로 바뀌었다. 지금 3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X네요. 시도 교육이고 교육기간 3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 4번 2번에 있는 4일도 3일 바꾸시고 2번도 X다. 같이 1번 2번 다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오른편에 가시면 등록을 하면 이제 또 배치되면 1년 안에 교육을 받죠. 해서 배치고 1년입니다. 해서 3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4번처럼요. 직전 5년 안에 근무 해본 적이 없다라면요. 이제 사전 교육을 받아야 배치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고요. 또 계속 3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또 교육을 받죠.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입니다. 자 보시고요. 7번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관리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예, 1번 맞죠. 2번 보시면 소장으로 배치가 딱 되어지면요. 배상 책임을 위해서 500세대 이상인 단지는 5천만 원에 가입합니다. 5천만 원에 보증범 공제나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보고요. 3번 보시면 보증을 기한이 만료되었다. 그러면 그 보증 효력 유효기한 안에 다시 또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만료일까지 다시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텀을 주면 안 됩니다. 3번 질문 맞고요. 4번 보시면 배상을 했다 할 때는요. 보증 처분은 10
15일 내죠. 30일 아닙니다. 배상했으면 차익분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또 재가입은 15일 내 하게 돼 있다랍니다.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공탁일 때는요, 사임등 하면 3년간 해소할 수 없더라죠.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다음 등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소장 설명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위탁 관리일 때는요, 소장을 배치를 하는데, 위탁 관리는 주택 관리 업자가 소장을 배치하죠. 자치 관리일 단에서 입주자 대표이죠. 그래서 1번 X죠. 그래서 위탁은 관리 업자가 자치일 때 대표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500세대 미만이면요, 관리사, 보 또는 관리사 둘 다 될 수 있죠. 사보를 한다. 아니죠. 사 또는 사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5세대 이상일 때 보시면 관리사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맞고요. 4번에 배치가 딱해진 배치 사원 시인과 업무 내용은 그 배치 신고는 자 시군 구청한테 신고하죠.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죠. 그래서 자기 재산 통일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선관 주요무죠. 선관 주요무.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더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업무의 일반적인 사항이 또 쭉 나오죠. 이것도 이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시험에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관리 업무 일반이죠. 관리 업무 일반. 관리하는 이제 내용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무슨 일반적인 관리, 그 다음에 관리 일반, 그 다음에 뭐 비용 관리, 또 시설 관리, 또 쭉쭉쭉 나옵니다. 다 관리 파트에서 요 업무 일반도 관리 실무에서는 집중 출제가 되는 파트가 바로 이런 파트가 되겠고, 또 우리 법규에서도 한 두 문제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죠. 회계서를 작성하겠죠. 우리 관리 주체분들이죠. 업무 대상 공동체입니다.의 관리체입니다. 관리 주체. 들은요. 이제 각종 어떤 비용이죠. 각종 어떤 첫 번째 보시면 각종 어떤 관리비 등 각종 어떤 상품입니다. 관리비 등 모든 비용입니다. 관리비 등에 관해서 장부를 다 작성을 하게 되어있죠. 이 장부는요. 월별입니다. 월별로 작성을 하게 되어있고요. 이 작성을 해가지고요. 증빙서류입니다.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첨부해가지고요. 당해도 그 해년도 그 회계년도 그 회계년도 년도 종료가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5년간 이것을 보관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때 보시면 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고요. 요즘 대부분 다 전자문서 전자적 방식으로도 이렇게 대부분 다 보관한다 해서 월별로 장부를 작성해서 끝나면 5년간 보관한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딱 나와있죠. 그래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또 이것도 잘 되어죠. 두 번째 보시면요. 업무 대상 단지가 딱 되어지면은 다음 연도에 대한 각종 어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 하고요. 또 예산을 작성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작성을 해가지고요. 작성을 딱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도 되기 전 던 1개월 전까지 요 사실을 입주자 대표한테 요것을 제출을 하고 또 승인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관한 사업 계획과 예산은 작성해서 1개월 전까지 제출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 관리 임계입니다. 관리 업무를 중간에 임계를 받았을 때도 보시면 남은 기한에 대해서 역시 요것을 작성 제출해서 이것도 이제 입대한테 제출 승인받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런데 요 남은 기한이 보시면 3개월면이다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입대에서 결정 어결을 해준다라면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한이 3개월 안 되면 이전 거 쓰면 되지 또 뭐 작성 또 제출 승인 필요 없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입대에서 어결만 딱 해주면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럼 3번 또 있죠. 보시면 이제 그해 년도에 관한 각종 어떤 이때는 사업 실적이죠. 사업 실적. 이 사업 실적서라고 그러죠. 사업 계획인데 이때는 사업 실적서를 작성하고 또 결산서를 작성한다랍니다. 해가지고 그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년도 2월 안에 2개월 안에 이것을 입대한테 제출만 하게 됐지 성인까지는 어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해년도에 사업 실적서와 결산서는 당연히 끝나면 종료가 딱 되어지면 2개월 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또 동그라미 3번에 근육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쫙 이루어진다. 간단한 상이지만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상이 되겠죠.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입니다. 그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출 받으면 입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회계감사겠죠. 그래서 회계감사를 하는 데 업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 회계감사 하는 그 단지가 있다랍니다. 이것은요, 내부 감사가 아니고 외부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어떤 감사인 공인회계사한테 보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는 업무적으로 그해 종료 9개월 안에 1년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세 이상 된 단위는 그해 연도 종료 9개월 안에 외부 감사인한테 회계감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해년도입니다. 그 해, 그 당연도 입주자 등입니다. 요들이 3분의 2가 받지 말자 이렇게 어기를 딱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해년도만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연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가 받지 말자, 돈 아끼자 이렇게 결정을 딱 해주면 그 해년도 생략할 수가 있다. 3분의 2가 딱 되겠습니다. 3분의 2 이고요.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 되어지면 업무적 회계감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이것이 150세대 이상이어서 30세대 미만 되지만 150 이상이어서 업무관리 대상주택일 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입주자 등 전체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또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감사를 또 실시할 수도 있다 되어있죠.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지만 150등 이상이어서 이제 업무 대상이 딱 되어지면 10분의 1이 요구하거나 또는요 입대해서 어기해서 요구하면 감사를 또 실시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실시입니다. 감사인 감사 실시합니다. 실시했으면요, 요 실시하면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감사를 종료 해가지고요. 감사 보고서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요. 이것을 입대가 아닙니다. 이것을 관리 주체한테 이것을 제출을 딱 합니다. 한 달 안에 감사 결과를 종료해서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관리 주체한테 이것을 제출을 딱 합니다. 제출하면 관리 주체는 다시 이때부터 또 다시 한 달 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한테 제출할 것이고 또 관할 신고에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여기서 한 달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신고가 이루어진다 합니다. 뿐 아니고 이제 이 사실을 공개합니다. 공개를 한다 해서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도 공개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해서 그 상에도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있습니다. 혹시나 감사 보고서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사 내부 감사한 것은요 단지 홈페이지만 알립니다. 그런데 이 업무적인 외부 감사는 전체 정보 시스템에 다 공개한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부 우리 그 입대 내부의 감사의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는 단지에만 알립니다. 알리지만요 외부 감사 공개적인 감사 이것은 정보 시스템에 다 만천하에 다 알리게 되어 있다 차이가 납니다. 나요. 그것도 하나 비교를 해주십시오. 외부 전문 감사인의 감사는 정보 시스템에 공개한다. 그 내부 우리 단지 입주 대표의 감사의 감사는요 단지 내에만 알린다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장도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4번 사항이 있죠. 요 감사인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대부분 다 합니다. 대표회에서 대부분 다 자기 아는 회계사를 보통 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한국공인회계사 또는요 시군구한테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까지 감사 편입니다. 그래서 다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관로 4번도 참 중요하죠. 4번도 참 중요합니다. 또 관리할 때 보시면 각종 어떤 공사 발주 등을 위해서 사업자를 또 선정합니다. 각종 청소부터 해가지고 각종 어떤 소독부터 해가지고 각종 어떤 굵직한 페인트 칠한다부터 각종 사업자 선정합니다. 이 사업자 선정은 참 중요한 사항이죠. 각종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을 한다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칙은 대부분 다 보시면요 해당 우리 관리 주체에서 웬만한 거 다 선정도 하고 비용도 집행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선정과 집행을 다 합니다. 웬만한 것은 대부분 다. 그런데요 두 번째 보시면 하자보수와 관련이 되어서 하자보수 보증금에 관한 집행공사를 그러나 또 사업자가 미리 돈을 지급해 준 하자보수에 관한 어떤 금액, 그 하자보수에 관한 각종 어떤 비용에 대해서 집행한다. 하자보수 딱 뜨죠. 이게 딱 되면요. 어떠면 이때는 이제 관리 주체입니까? 아니죠.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자보수 공사 사업자도 선정을 할 것이고 비용도 같이 집행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보성, 하자보수와 관련되어지는 각종 어떤 공사 발주는 입대해서 발주 선정하고 비용도 집행한다. 그런데 그 외에 웬만한 것은 원래 원칙은 다 관리 주체에서 다 선정 집행을 다 한다. 이것이 기본이 원칙입니다. 원칙. 또 세 번째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충당금 사용공사하고요. 전기안전관리용역발주 일대는 보시면 이때란 말입니다. 역시 입주자 대표회사, 대표회사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요 비용 집행은요. 관리주체가 비용을 집행한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공사와 전기안전관리 용역발주공사 할 때는 입대에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비용 집행한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선정할 때 이렇게 하죠. 또 이렇게 합니다. 사전에 의견 청취해본 결과 입주자 등 전체의 과반수가 종전업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교체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요구하면 종전업자는 입찰 참가에 제한한다. 항상 사업자 선정 딱 되면요. 전자입찰, 전자입찰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 과반수가 업자를 바꾸자 이렇게 요구하면 그 업자는 다 참가에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방법과 제한 딱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나오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문제 좀 풀고 싶으시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108페이지 가보세요.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를 보시면 있는 문제. 1번 문제입니다. 회의감사 뜨네요. 뜨는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서 관리처는 매년 종료 9개월 안에 각종 어떤 재무제표 등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받게 되어 있죠. 한 번 이상씩. 예, 맞습니다. 맞고요. 또 이 보시면. 근데 당해년도에 입주자 등의 가반수가 아니죠. 3분의 2가 섭유로 받지 말자 이렇게 동의하면 그 해년만 생략할 수 있다 했었죠. 그때 회계감사의 생략은 3분의 2가 동의됩니다. 3분의 2.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업무 대상 단지이지만 300세대 미만이다. 300세대 안 되면 원래 업무적으로 감사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10분의 1 이상이 연수를 요구하거나 또 대표에서 어기려서 요구하면 감사를 또 받는다 하죠. 3번 질문 맞습니다. 보고요. 감사인들은 감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제출받으면 관리처는 제출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입대한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감사인들은요, 입대해서 정한다. 이게 원칙인데, 시군구 충장 또는 공인, 광고 공인회사한테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네, 큰 문제 없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관리자문 일반이죠. 관리자문 일반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일단 1번 업무 대상 주택의 관리처는요. 예, 각종 관리비 등에 관한 장부를 월별 작성해서 당연히 종료 운영을 보관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맞고요. 2번입니다. 관리처는 다음 연도에 관한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매년도 뭡니까?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성에 맞죠. 2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3번입니다. 당연히 연도에 그 사업 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 종료 2개월 안에 제출하죠. 1개월이 아니죠. 3번 질문 X 되겠습니다. 또 장부 유서를 작성할 때 전자적 방식 정보 시스템 통해서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맞고요. 5번 보시면 관리처는 입주자 등이 보자 이렇게 요구하면 보여줘야 된다. 바로 이 말 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잠시 통과하시고요.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봅니다. 4번 문제. 사업종 사업자 선정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1번. 관리처와 입주 대표회는 전자적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입주 대표회 감사가 원할 때 입찰에 참관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계약 과정에 입회는 못해요. 입찰에 참관할 수 있게 계약 썼을 때는 입회는 못합니다. 입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충당금 사용공사와 전기안전관리공사에 관한 사업자 선정은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비용 집행은 관리처 주체죠. 그래서 이번에 써죠. 충당금에 관한 사용업자 선정은 입대지만 비용 집행은 관리처가 한다. 요 차이점이 납니다. 나니까 이제 이번에 X겠네요.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질문 봅니다. 3번 질문. 전자적 입찰 방식으로 사업 선정합니다. 그런데 아주 곤란할 때 국토장관이 정해서 고시해주면 거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랍니다. 또 관리업자 선정할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입찰한다. 3번 질문 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자, 근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종진업자 참가를 제한토록 요구하면 여기에 응한다 했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종진업자를 바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항상 모든 사업자를 선정하면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 계약서 작성하거든요. 아, 작성되어진 그 계약서는 그 뒤에 또 설명합니다. 그 계약서는 말입니다. 한 달 안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 계약서는요, 외부 정보팀에게 오픈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어떤 업자들이 계약 맺을 때 이쪽 A 단지와는 이제 토탈 1,000만 원, 근데 B 단지는요, 그 입찰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차이 나니까 공개, 정보팀에 공개 안 해요. 계약서 자체는 외부 업자들이 다 입찰 참가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공개해버리면 나중에 말씀되니까 계약서는요, 정보팀에 공개를 안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감사, 내부, 우리 입대 내부 감사인의 감사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자 선정했던 그 계약서 자체는 정보팀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공개됩니다. 오픈에. 자, 단데 이 계약서하고요. 그 공사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주자 대표의 감사의 감사 보고서, 이것은요, 정보팀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정보팀에 다 공개를 안다. 이렇게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앞에 통과했던 문제들 잠시 10분 쉬었다가 104페이지부터 다시 10분 뒤에 하겠습니다.